김대중 대통령은 16년간 망명 감옥 연금 생활을 했어요. 또 현해탄에서 빠져 죽이려고 했고 동경 호텔에서는 토막내서 살인시키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예. 더욱이 전두환, 노태우 이 군부들은 사형 선고까지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김대중은 투쟁했고 우리 국민들은 함께 싸워줬고 결국 투표를 해줘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은 결국 대법원에서 살아서 대통령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고 대통령 유력한 후보가 극복해야 되는 과정 아니냐. 탁월한 시대진단과 감동적 정치연설로 71년에 47살의 나이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무장한 개발 독재 세력에 맞선 대가는 혹독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박정희 정권은 백주 대낮에도 살해 시도를 감행했다. 반대 세력을 죽이고라도 집권하겠다는 엄청난 국가폭력이 자행되는 시기였다. 번영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 헌법이 박정 공포됐습니다. 낙군하래 봐. 마음으로 다이쇼가 낙군하러 왔어. 안보가 아니에나. 7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묵었던 김대중이 의문의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오른쪽 팔목 왼쪽 팔목에 각기 한 3, 40kg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에다 던지나 보다 했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없는 시대.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도 않았고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써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과격해져서는 안 된다. 과격해지기 직전에 물러나야 한다. 가장 평화적이고 상식적인 운동을 희망했건만 정권의 보복은 가혹했다. 김대중 민중 선동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것. 오랜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들이 봄물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해 봄은 너무 짧았다. 1980년 봄 신군부 사람들은 저를 체포해서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고 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협력하자고 되풀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들과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다림 끝에 나타난 사람은 DJ였다. 광주만이 아니었다. 경남 제주에서까지 군중이 몰려들었다. 이제의 목적지는 바로 망월동. 그곳은 민주주의와 제 목숨을 바꾼 5월 영령과 열사들의 땅이었다. 감사하시고 영령 그리고 현미 장도서서 부지 편 장도서.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0년 15대 김대중 대통령은 또 하나의 기적을 준비한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김대중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민주화를 향한 목숨 건 투쟁,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 평화, 그 한 길을 걸어온 공로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